자, 그렇게 상사처 되십시오. 여러분, 박수가 적으니까. 상사처입니다. 박수가 적었나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삼불 통일한 사마이. 정말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중국의 천자님께서 사마이를 보니까 저 사람 놔뒀다가는 너무 후환이 클 것 같아가지고 그 사마이를 죽이려고 밀사를 보내가지고 사마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사마이는 눈치를 채고 중풍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병신 일으키게 막 노릇을 합니다. 근데 막상 사마이 방에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침을 지지 흘리면서 그 사람이 칼을 치는데도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꿈쩍하지 않으니까 가만 보니까 칼을 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내가 죽인까지 뭐 하겠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천자님이 사마이를 죽인다 모르니까 아니요 왜 안 죽인다 모르니까 이미 폐인이 된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죽였으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안 죽이고 돌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그것이 하나의 연극이었고 하나의 쇼를 했던 거죠. 천자한테 굽히기 위해서. 이 사람은 칼을 한 번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10년을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칼을 갈아 단 한 번의 칼을 휘두르면서 그 사람은 삼국을 마지막 통일한 사람이 사마이죠. 중국 역사를 보면 팔달계다, 팔달. 그 사마이의 모든 그 가족들이 모두 그 달자로 해서 사마이는 중달인데 이렇게 중국 역사를 바꿨던 사람이 바로 사마이입니다. 제가 공명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조족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마이한테는 마지막 다 굽히게 말았고 조조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그 머리가 좋고 비상한 제갈공명도 사마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마이가 중국을 삼국을 모두 통일하고 지금의 중국 통일을 시킨 사람이 사마이입니다. 사마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삼사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노래 끝나고 저렇게 무용을 해주신 분 손을 잡는 건 순수한 사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청부대 연출을 맡아주셨던 우리 큰용님의 노래 상사초까지 함께 청해드렸습니다.